슈퍼맨이 돌아왔다 130화 우리 아이로 키우기. 새로운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 알콩달콩 신혼 느낌 물씬 나는 부부, 과연 누구일까요? 아직 가족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요. 왜 아빠들은 새벽에 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걸까요? 더우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하나 드세요. 어차피 은규진 씨는 자고 늦을 것 같아요. 그 시간 꿈나라에 있는 귀염둥이 아기 천사, 그리고 잠에서 깰 줄 모르는 새로운 슈퍼맨 아빠,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웃긴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하면서 슈퍼맨이 잠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리얼이니까 평상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5개월 차 들어간 예쁜 딸아이를 갖고 있는 배우 소희연이고요. 임효진 씨의 아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여자들이 워너비 차도녀의 대명사 소희연. 이현 씨는 완판녀예요, 완판녀. 립스틱, 구두랑 야. 그거에 대한 자신감 좀 있는 거. 그렇죠. 소희연 씨의 임신 소식. 아! 되게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요. 애 낳고 불러주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현 엄마. 늦잠 자는 아빠의 코를 자극하는 이현 엄마표 아침 요리. 밥 먹겠습니다. 힘 좀 준 거 아니야? 못 보던 부대라서. 좋은데? 오늘 괜찮은데? 많이 먹어도 전투육아야. 전투육아야. 하니 우유 몇 먹는지는 알지. 몇 먹지? 빨래도 한번 해보고. 빨래? 응. 빨래? 응. 젖병 소독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럼 좀 늦는 데는 소독기 되잖아. 먹고 나면 바로바로 물로 헹궈가지고 물에 담아놓고.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되냐?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되냐? 내가 오빠 자는 동안 혼자서 계속 곱씹었던 것 같아.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이래야 되고. 난 그걸 모르고 계속 했어. 난 근데 오빠 믿어. 오빠 잘할 거라고 생각해. 아 진짜 잘한다니까. 아유 내가 자기가 하도 잘하니까 내가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면 잘한다니까 진짜로. 그럼 우리 오빠 잘하지. 최고지. 그럼 오늘부터 손을 하나도 까딱하지 말고 있어봐. 혼신에 맞는 연기로 국민 등급남의 등급. 서방을 쳐? 데뷔 17년 차 탄탄한 연기 내공을 가진 배우 임효진 씨. 제왕절개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계속 참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아, 되게 안쓰러워요. 그 모습을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봤는지 아니까. 아 미쳤나봐. 왜 이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임규진이고 저희 와이프는 배우 소이연 씨입니다. 그리고 5개월 된 하은이 아빠 임규진입니다.
우리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 커플로 첫 키스했던 그 감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노력해야지. 14년 지기 동네 오빠 동생에서 연인이 된 두 사람 그렇게 만나 2014년 결혼. 소중한 아이를 선물 받았는데요. 2015년 12월 4일 하은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꼬집어주고 싶은 볼살과 윙크가 매력적인 힐링 베이비 이나은. 엄마를 닮아 뽀얀 피부와 긴 팔다리. 다리가 얼마나 길은지 보여줄까? 자, 완전 모델 비율인데요. 네, 웃어. 네, 웃어. 아이고. 누구나 빠져들게 만드는 러블리한 하은이의 윙크 미소.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거야. 하은이 정말 사랑스럽죠? 하은이도 아빠 입을 밟아 나중에 그지? 그랬어 좋았어. 아니야 기저귀가 없다. 어찌 아니야 이렇게 습관이 돼. 그러니까 난 미치겠다. 자기 일어나서 지금 한 번 못 찍었는데. 9편에. 이거 맨날 촬영했으면 좋겠네. 9편하다. 항상 아이를 볼 때 늘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만 아이를 이뻐해주고 정작 아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이 엄마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런 거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비록 제가 지금은 조금은 허접한 아버지지만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